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기초편입니다. 오늘은 하모닉 프로그레션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마이너 키에서 단조에서의 서클 오브 피스 5도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너 키에서도 5도권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저번에는 저희가 메이저 키에서 한지 봤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5도 간격으로 그냥 숫자를 써보세요. 마이너 키에서도 저희가 그때 세븐은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세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븐, 3, 6, 2, 5, 1 이렇게 있습니다. 그 메이저 키에서 이걸 갖다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먼저 숫자부터 해가지고 바로 갈게요. 마이너 키니까 1도는 당연히 마이너겠죠. 마이너 키에서 5도는 저희가 화성 단음기를 쓰기 때문에 5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메이저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2는요, 디미니시드 나오죠. 이거 만약에 세븐스를 썼다면은 Half diminished seventh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six는요? six는 major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seventh까지 쓰면은 major sevent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ree는 뭐가 나올까요? three도 major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seventh까지 썼다면은 major seventh가 나올 거고요. seven은 leading tone은 fully diminished seventh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보를 분석하시면서 마이너 키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3, 6, 2, 5, 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 서클 오브 피스를 썼구나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연스러운 진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세븐에 대해서예요. 세븐이 이렇게 디미니시드가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를 쓸 때도 있어요. 메이저를 썼을 때는 저희가 마이너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마이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Natural Minor,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armonic Minor, 세 번째가 Melodic Minor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Natural Minor에서는 세븐이 이렇게 메이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븐인데 메이저가 나왔어요 해도 그 이상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추럴 마이너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5도권을 얘기를 할 때, 서클 오브 피스를 얘기할 때이 코드 컬러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루트의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트가 이게 메이저든 마이너든 상관없이 루트가 5도로 연결이 돼 있다라면 이걸 서클 오브 피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C 마이너에서 한번 보실게요. C 마이너 키에서 우선 세븐스 말고 이렇게 트라이오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라이오드로 리딩 톤 트라이오드는 어떻게 될까요? C 마이너스 리딩 톤 트라이오드는 B 디미니시드 코드가 되죠. 그 다음에 3도요. E 플랫. 머릿속으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C 마이너라는 거는 플랫이 3개 있다라는 얘기죠. 친구 메이저가 E 플랫이니까. 그 다음에 6는요. A 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2는요, D 디미니시드가 되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써도 되고 D 딤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도는요, G 코드가 되고 1도는 C 마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성 분석을 하실 때 로만 루머로 그렇게 로마 숫자로 이렇게 적으실 때, 아 이렇게 3, 6, 2, 5, 1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아 얘네들이 서클 오브 피스를 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세븐스까지 썼다고 쳐보세요. 세븐스까지 썼으면은 얘는 B 딤 세븐스가 되고 E 플랫 메이저 세븐이 되고요, A 플랫 메이저 세븐이 되고, 그 다음 하프 딤 세븐스는 그 기타 코드로 어떻게 저희가 표기한다고 그랬죠? 마이너 세븐 플랫 5로 표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D 마이너 7 플랫 5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7 C 마이너 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이제 5도로 다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5, 1, 4가 되겠죠. 4도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우선 그거는 보지 마시고 마이너니까 마이너 4가 되겠네요. 메이저 4가 아니라 메이저일 때는 메이저 4가 되겠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클 오브 피스인 마이너 키에서
우선 저희가 기억해 주실 거 251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즈를 하실 때도 이게 필요하고 저희가 클래식에서도 이게 쓰니까 이제 재즈 할 때는 보통 여기를 요만큼만 띄어서 쓰죠. 여기 여기 앞에를 쓰기보다는 여기 251을 갖다가 띄어서 써가지고 이게 마이너 251이다 아니면 메이저 25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E마이너에서 251을 찾아보겠습니다. E마이너. E마이너에서 251은 어떻게 될까요? 1은 E마이너가 되겠고요. 5는요? B7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는요? F샵 마이너 7 플랫 5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키에서든지 251을 찾는 법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E 메이저에서도 251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E 마이너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갖다가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